안녕하세요. 세쇼미의 강경입니다. 일본에 나온 김에 제가 진짜 실물로 보고 싶었던 궁금했던 차를 하나 보러 토요타 전시장에 왔습니다. 바로 신형 프리우스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특성 때문에 선호되는 자동차였잖아요. 하이브리드의 어떤 대명사와도 같았던 그런 자동차였는데 이번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건 아니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스타일링만으로도 진짜 멋진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고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서 실물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펜더 부분이 아주 날렵하게 얇게 빠진 이 디자인이 너무 근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이 프리우스들은 이 위쪽에 엄청 높은, 그리고 또 이 뒤쪽 특히, 이 뒷바퀴 쪽 아치 위쪽에 넘는 면적들이 꽤 넓어서 위에 있는 이 높이에 바퀴들이 짓눌려서 깔아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차는 거의 이 중간 벨트라인 절반 정도까지 휠 아치 크기가 올라오는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헤드램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었네요, 이렇게. 있는듯 없는듯. 이게 데일라이트고 요걸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 위에가 데일라이트가 맞죠. 아, 디귿자로. 언뜻 보면 램프는 이 아래는 꼭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아예 안쪽으로 푹 숨겨져. 들어가서 숨겨져 있고 블랙 베젤로 이 딱 마스킹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또 보면은 이쪽만 보이고 여기는 약간 은은하게 비쳐서 그렇지. 보이는 그런 느낌 좀 나겠는데요. 그렇죠. 빛이 나오면 아마 여기가 이제 빛으로 채워지면서 새로운 볼륨감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될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약간 간접 조명 같은. 맞아. 오늘 이 프리우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류석 군의 도움이 너무 컸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공부도 했었고 일본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토요타 매장을 찾아가지고 모든 걸 다 어레인지를 해줬습니다. 네. 이 회사 학교 나온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친숙한 차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 나는 이게. 이게 사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프리우스라는 모델은 그냥 정말 연비 때문에 타는, 이뻐서 타봐야 그런 차는 아니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실제로 그런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뻐질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 프리우스를 보면 약간 전투기 이미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약간 좀 항공기 디자인처럼 앞쪽이 진짜 날렵하게 빠져있고 저 위쪽 유리 상단 부분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그냥 쭉 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본 양산차 중에서 아나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나왔던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 회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엣지감 있는 이런 속도감을 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스포츠카 성능을 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좀 앞에는 날렵하다가 뒤에가 해치백이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비율이 이상하게 좀 어우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쉐입의 균형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딱 일관된 컨셉트로 아주 날렵한 형태, 에어다이나믹 디자인이었어요. 약간 현대 패스트백 같은 느낌의 라인들. 그 이상으로 잡혀갔어요. 제가 본 패스트백 디자인 중에서는 거의 역대 최고급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 이라인이죠. 이렇게 아래쪽이 와닿아서 여기서 되게 공격적으로 한 번 싹 말리는 이 라인이죠. 이거 친환경차 느낌이 아니고 스포츠카의 느낌이에요. 이런 커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너무 커? 꼭 뒤에 후륜구동차처럼 다시 뒤 펜더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다시 튀어나오죠. 와, 이런 라인 넣는 거 처음 봤네.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이 들어갔거든요. 야. 약간 기존의 프리우스는 초식남 느낌이었는데 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고기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전히 연비는 좋다는 거. 뭔가 일단 저는 딱 첫인상은 소재가 그래도 기존 프리우스보다는 조금 더 한 등급 올라왔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보통 프리우스가 소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가장 저렴한 소재로 꾸며졌던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물론 소재가 탑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모델이랑 비교하면 꽤 그래도 마감 부분들은 일단 한 단계에는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아, 너무 플라스틱한 그런 느낌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아, 이 기어를 뭐 약간 전투기 조종과 같지 않나? 그러네요. 탑권. 어떻게요? 아,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예. 무선 충전 공간이 있고. 통풍 시트 들어갔다. 통풍과 열선 시트.
아, 이 스위치도 너무 좋은데, 이 피아노 건반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45도로 배치하고, 여기는 하늘 보는 평면으로 배치하고. 아니, 이건 다른 브랜드도 이렇게 좀 앞으로 써도 될 것 같은 정도로 좋은데요, 이거. 아, 이거는 온도 위아래. 같긴 한데, 이건 왠지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뭔가. 풍량, 그 방향 뭐 이런 것들 바꾸는 거겠죠? 2,000원. 이거 계기판이 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약간 느낌이 그런데요? 지금 화면이 위로 헤드업처럼 저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 운전대 때문에 화면이 밑에 이만큼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포지션 잡으면 아마 이렇게, 아, 이렇게 타는 거네. 구조같이 바뀌었다. 최대로 내렸을 때 어때요? 최대한 내려도 아주 스포츠카 같은 느낌까지 가지는 않는데, 일단 이 시트의 느낌도 기존 프리우스랑은 달라요. 쿠션감이 훨씬 두터워졌어요. 훨씬 두터워지고, 시트 자체도 되게 공들여서 만든 느낌이 좀 나고. 아, 저 계기판은 근데 이렇게 타도 아래쪽은 살짝 스티어링 림에 가리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될지. 이 사이로 보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최대한 올려도 이 안으로 화면이 보이게끔 안 되니까, 이건 푸조 스타일로 아이코피처럼 이렇게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는 죽은 공간으로. 죽은 공간을 안 쓰네. 그러니까 진짜 면적 이만큼만 쓰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게 다 있잖아. 그 오랫동안 써오던 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계기판 있잖아요. 사실 근데 좀 너무 올드해서 저는 그 싫어했거든요. 근데 기본 포맷이 그대로 구성은 같지만 약간 그 그래픽을 조금. 바꿔서 그렇네요. 훨씬 예뻐졌네요. 다듬는 느낌으로 훨씬 예뻐졌어요. 표시되는 기능들의 메뉴의 이 뎁스들은 거의 비슷한데, 작지만 알차게 구성하면 사실 화면 자체가 커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큰 화면이 있는데? 큰 화면이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큰 화면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선을 많이 분산시켜야 되니까. 네. 기능에 따라서 뭐 헤드업이 커지면 이 밑에 거가 작아진다던가, 아니면 이 밑에 거가 크면 헤드업을 좀 줄인다던가, 뭔가 눈이 한 곳만 집중할 수 있게끔 봐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메인인 거죠, 지금. 이 차 안에. 저 살짝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이 디스플레이가 커지되 꼭 제발 흡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조 장치들. 맞아. 네, 이런 거 가장 운전하면서 많이 만지게 되고. 그쵸. 또 직관적으로 알아야 운전하면서도 손으로 그냥 느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걸 흡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쵸. 그게 좀 아쉬운. 오디오 관련된 건 다 넣은 것 같아요. 오디오 관련된 건 없고, 공조랑 주행 모드에 관련된 거. 네. EV 모드. 그리고 아, 저는 이 기어레버 디자인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귀엽네요. 느낌도 되게 그러니까 좋고. 딱 조정. 옆으로도 움직이는데. 아, 이게 맞아. 기존 프리우스도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수동처럼 이렇게 당겨서 넣고, 당겨서 위로 넣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오작동의 환경을 줄여주죠. 확실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만 그 레인지로 딱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의 행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비상금 숨겨놓기 좋아. 저희 아버지가 그 카시트, 시트 이거 바닥 밑에 돈 넣어놨다가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세차 좀 해줬더니 뭐 수고비가 있더라 이러면서 막. 아, 그리고 일단 운전석에서 시야 좋습니다. 앞유리는 위아래가 좀 좁잖아요. 좁지만 앞에 저 본네트 길이가 생각보다 좀 짧거든요. 유리가 그만큼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거리를 가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이쪽 시야가 좋아요. 이 사이드 미러 주변으로 열려있는 이쪽 개방감, 또 그렇죠. 사이드 미러 아래쪽으로도 우리가 우회전할 때 바닥을 확인하기가 되게 넓게 열려요. 벨트라인이 이게 밑으로 내려져 있고, 사이드 미러 위쪽으로 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뭔가 스피디한 외형 디자인에 비해서는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쪽 시야야 워낙 좁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스포츠카 리어 스크린을 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기는 한데, 기존 프리우스는 저 윗유리가 작고 그 밑으로 또 조그마한 쪽창이 있었거든요. 네. 중간 스포일러 기준으로. 그래서 유리가 두 개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지만, 이번 GV60처럼. 그쵸. 근데 이번 프리우스는 일단 아래쪽 유리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네요. 이거는 뭔가 그 경제적인 목적으로 저렴하게 타는 그런 차의 느낌은 아니라 약간 스타일링으로 고를 수 있는 차? 옵션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도 깜빡이도 있고. 되는 것 같은데? 깜빡이? 정말? 깜빡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이 프리우스 이름 뭐 배지를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넣어놨는데 여기에도 있지만 지금 룸미러로 뒷유리를 보면 뒷유리 저 우측 하단에도 프리우스가 있어서 그게 보여요. 네. 이렇게 조이스틱에 많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어떻게 다 여덟 아홉 열 한쪽에만 열 개. 이 3, 많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8, 9, 10. 20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20개의 여기 이런 아니, 비닐을 써서 지금 살짝 스칠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확실히. 뒤쪽에. 확실히 그러네요. 근데 딱 맞는. 그렇다고 뭐 굳이 막 이렇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 뭐 살짝 약간 밑으로 좀 내려앉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 그래도 주먹 하나는 낄 수 있는 정도. 주먹이 들어가? 주먹이 들어가? 아, 약간 등받이 기울기는요? 등받이 기울기는 그냥 평균적인 선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뒤로 약간 기울어 있다. 약간. 그리고 시트, 저는 인상적인 게 시트가 그렇게까지 낮지 않다.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낮다. 낮은 편인 차긴 해요, 확실히. 시트가 낮은데. 근데 이렇게 생긴 외관을 봤을 때는 머리가 닿을 수밖에 없게 생겼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날렵하니까. 예. 그러면서 시트를 되게 낮췄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 뭐 EQA나 이런 거 타보면 시트가 뭐 방석 같잖아요. 시트가 아니 이게 은근히 쿠션감이 좋아요. 앞좌석 같은 경우도 꽤 쿠션이. 물렁물렁하고 시트 자체 가죽도 물렁물렁하고 딱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트 이런 혁신감인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제 포지션을 하느라고 운전석을 지금 최대한 낮춰놨는데 그럼 발이 이제 앞쪽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발은 되게 당기고 앉아야 되는 이런 상태. 아 이거 진짜 폴딩도 되겠죠? 좀 매력적. 폴딩 당연히 됩니다. 되겠죠. 네 됩니다. 당연히 되겠죠. 그렇다고 꼼꼼하네. 역시 일본인데. 폴딩한 상태. 90호를 좋아하는 일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가격. 아, 여기 일본 내수 가격이 일단 한국 가격 안 나왔으니까 400만 엔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900만 원 정도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꽤 메리트가 있죠. 배기량이 2.0이고 전장이 이제 4.6m로 네, 제법 커졌습니다. 네, 커졌고 전폭은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공차 중량도 꽤 가벼운 편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1.5톤 이하로 만들어내줬어요. 네. 여기 일본에서 연비는 26.7. 근데 일본 연비가 약간 후한 편이죠. 많이 후야죠. 네, 약간 네. 후한 편이어서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 네, 국내 연비는 아마 따로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타이어 사이즈가 진짜 변태 사이즈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19인치인데 195. 19, 50R, 19. 이거 타이어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네. 이거 브리지스톤이랑 이거 짬짬이 한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 특수 용도용 타이어라고 들을 정도로 안정폭이 좋고 얇고 직경은 엄청나게 크고 네. 그러니까 스타일링적인 면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네. 이 전체적인 비율에 맞는 이 휠 사이즈는 키워야 되지만 연비 때문에 폭은 늘릴 수 늘릴 없고 그래서 1950, 19라고 하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전체적으로 그 프로필이라고 하죠. 차의 측면을 보통 디자이너들이 여기서부터 차를 디자인하기로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의 코로 그냥 쫙 이어놨어요. 중간에 뭉개지는 라인 없이 진짜 완벽하게 그려놓고 그리고 디자인하기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사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산 단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약간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싶은 디자인을 엔지니어들이 밀어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게다가 기존 프리우스랑 확실히 다른 건 바퀴 직경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전에는 막 조그마한 바퀴 위에 무거운 차체가 짓누르고 있는 이 느낌이 없어지면 이제 거의 스포츠카 스탠스처럼 딱 중간 라인까지 휠아치가 치고 올라와서 좀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섹시한 느낌도 준다. 그 뒤쪽도 쿠페 느낌을 살리려고 도어 핸들을 없애고 여기 필러에다가 숨겨놨는데 이게 전기식 스위치입니다. 한번 누르면 액추에이터가 절컥하고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완전히 닫을게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버튼을 당기면 짤깍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얘를 열어주는, 놓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쭉 오고 바로 끝부분에서 네. 검게 처리되어 있는 우리가 테일램프 페시아 쪽으로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까맣게 하단부 회셜을 또 칠해놔서 차가 되게 낮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주고. 오, 이거 완전 그로시가 또 아니네요. 살짝 무광에 가까운 매트에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램프는 약간 좀 다찌개들의 자동차랑 좀 비슷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블랙아웃 되었는데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테일 램프인데 머슬카 같은 약간 이 하이브리드인데 좀 머슬카 느낌을 주려고 한 느낌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우스 뒤에 좀 약간 레터링도 까맣게 크롬을 죽인 상태로 마감을 해서 되게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뒷창문 이것도 아 여기 있어요. 아, 열선에 통합이 되어 있었구나. 나중에 그럼 저 모양대로 딱 먼저 김이 없어지겠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프리우스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리우스 제가 생각했던 그거랑 좀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확실히 그 프리우스 에코의 이미지를 많이 심으려 해서 파란색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이제 좀 많이 뺐네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란 파워트레인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품 자체의 어떤 매력도로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다. 진짜로 실물이 이미지보다 조금 더 낫고 실내는 더 만족스럽고 저런 차가 하이브리드의 어떤 그런 연비를 보여주면서도 진짜 도로 위에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이런 차는 많이 팔려야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무슨 점입니까? 여기 홍보 한번 해주세요. 그 코롤라 토호크 코롤라 아 도호크 도호크 아 토요타 코롤라 도호크 지점에서 선뜻 프리우스를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끔 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약간 민폐였는데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드려서 키도 주시고 네 오 잠깐만 여기 스프라 모델 아니야? 네 Is there Supra?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